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물지속도 대표 김용남 의사입니다. 여러분이 갑자기 국세청에서 달갑지 않게 안내문을 하나 받으셨죠? 그 소득세 신고하라고. 근데 그 안내문에 D유형이라고 적혀 있어서 이 D유형이 뭔가 기분 별로 안 좋으면서 아마 보셨을 텐데 D유형 어떤 유형에 해당되는지 언제 D유형으로 판단되고 어떻게 세무서에 신고를 하셔야 되는지 저희가 그거를 좀 정리했습니다. 저희 김두길 이사께서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실 겁니다. 네, 보통 D유형 같은 경우는 이전에는 E유형이라든지 다른 유형으로 좀 세금 신고를 간단하게 하셨다가 이제 수익 금액이 이제 어느 정도 커져가지고. 커졌기 때문에 이제 세무서에서도 좀 더 까다롭게 좀, 네, 하는 거죠. 관리를 해서 이제 D유형은 거의 처음 보는 경험, 그러니까 사업을 한 1년 세금 신고 했는데 그, 새롭게 네, 이제 분류돼서 처음 보시는 당황하셨을 유형일 거예요. 가능성이 네네. 높죠. D유형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우리가 그 유형 분류를 이제 좀 더 자세히 이제 사업을 좀 더 하시는 분들이실 테니까 좀 아셔야 되는데 일단은 그 저희가 S유형부터 뭐 G유형까지 다양하게 유형들이 있는데 이렇게 일단 구분하는 기준이 직전년도 7,500만 네. 원 작년에 신고한 게 7,500만 원 이상이시면 또 다른 유형이 되고요. 지금 7,500만 원 밑이신 거예요. 밑이시라서 네. 간편장부 작성 의무자에 해당되는데 근데 이제 그것도 너무 작으면 또 다른 유형으로 갈 수 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밑으로 작년에 그러니까 저희가 뭐 작년 매출이 2,400만 원 이상이셨던 분들이 지금 D 유형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7,500만 원은 안 됐고 대신에 매출은 2,400만 원 이상이신 작년에 분들이 작년에 2,400만 원 넘어서 가지고 이제 E나 F 다른 유형에서 작년에 신고하셨을 텐데 이번에 넘었기 때문에 그 윈 유형으로 가신 거예요. D 유형이. 네, 그래서 D 유형은 7,50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간편장부 작성하시는 게 맞는데 일단은 우리가 만약에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세금을 적게 내셨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추계 신고를 해서 단순 경비를 적용을 받았기 때문에 좀 더 세금이 적게 나셨을 텐데 이제 D유형으로 전환되는 순간에는 추계 신고하는 경우에도 이제 기준 경비율이라는 경비율이 바뀌기 네. 때문에 약간 다르게 여러분이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고 어떻게 하는 거지? 되게 복잡하게 느껴지실 텐데요. 우선 간편장부 그래서 한번 넘겨주시면 네. 저희가 간편장부 대상자고 D가 복식부기로 간편장부로 기록을 하든가 기준경비율로 추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D유형의 경우에 두 가지 방법이 뭔지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그 두 가지 방법은 각각 좀 설명을 따로 별도로 해드렸습니다. 네, 여러분이 세금 신고하려고 하실 때 간편장부 의무자라는 그런 말을 들으셨을 수 있는데요. 간편장부가 뭐냐, 요거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간편장부는 어떤 거죠? 네, 우리가 보통은 장부를 작성할 때는 기본적으로 복식부기라는 걸 활용해서 장부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좀 복잡하죠. 어렵다 보니까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죠. 네, 그래서 국세청에서 이제 소규모 사업자를 위하여 좀 간단하게 장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고안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어렸을 때 용돈 기입장이라든지 아니면 현금 출납장 네, 같은 거 주부님들이 하는 네. 뭐 편하게 쓸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간편장부 대상이 되는 이 소규모 사업자의 정의는 일단 부동산 우리 임대업의 경우에는 네. 7,500만 원 미치실 때 그다음에 네. 새롭게 사업을 시작할 때 두 네. 경우가 간편장부 의무자가 되는 네, 거죠. 네, 맞습니다. 간편장부에서 구체적인 기본적인 틀은 어떻게 되나요? 네, 우리가 세금을 계산하려면 일단 수입, 그러니까 본돈에서 총금액이 있어야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쓴 돈들을 빼게 돼 있는데 일단 우리는 임대 사업자니까 부동산업, 뭐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와중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일단 월세 받으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네네. 월세랑 관리비 받은 거. 다만 좀 용어가 좀 구분이 좀 되셔야 되는데 일단 소득 금액을 우리가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이 소득 금액은 우리 매출 그러니까 수익금액 전체 월세 받은 중에 거기 비용 빼고 난 남은 거 그걸로 세금을 내기 때문에 그걸 소득 금액이라고 불러요. 네. 그래서 우리가 수익 금액 같은 경우에는 뭐 간단하게는 그냥 1년 동안 벌어들인 월세 수입이 있을 거고요. 또 특정한 케이스인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그 세입자로부터 받은 간주임대료가 있는데 이건 뭐 거의 해당 사항이 없으실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필요 경비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지출을 했기 때문에 세금을 줄여주는 효과를 발생하는 내용들인데 이 경우에는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는 적격증빙. 적격증빙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 네.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세무서에서 인정해주는 증빙을 가지고 비용 지출한 거에 해당됩니다. 적격증빙 궁금하시면 저희 영상 중에 적격증빙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요구한 예죠. 간편장부. 네, 간편장부 작성은 일단은 뭐 1월 5일 날 뭐 임대료 수입 받았다 하면은 뭐 어디로부터 얼마를 금액과 부가세를 구분해서 그냥 기록을 해주시면 되고 나중에 세금 신고할 때는 이 전체 내용을 다 합쳐가지고 신고 작성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냥 네. 현금출납부 작성하듯이 작성하셔서 들어온 돈
그다음에 나간 돈 비용 이렇게 다 구분하시고 다만 이제 그 금액 중에 부가세가 부가시세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건 좀 분리하셔서 표시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기록하신 걸로 신고를 하실 수 네, 있다는 맞습니다. 거죠.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여기 있는 비용들은 정확하게 적격증빙해야 되는 네,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간편장부를 이제 작성하는 사례를 살펴봤고요. 만약에 우리가 이제 간편장부 대상자인데 간편장부 작성 안 했다. 그러면 네, 세법에서 네, 의무를 저버린 거니까 가산세를 내게 되어 있고요. 또 만약에 올해 손실이 났어도 장부를 작성했어야지만 손실이 파악이 되는 거니까 네. 결손금 손해본 부분이 인정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손해본 부분이 있으면 내년도에 소득세 낼 때 일부 까주거든요. 근데 그걸 인정 안 해준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가 간편장부를 작성할 수 있지만 만약에 우리가 이제 복식부기로 기장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일종의 혜택을 줘서 우리가 그 세금 나오는 금액의 20%를 공제를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장세액 공제라고 해서 간편장부 의무자더라도 복식부기로 기록을 하시면 20% 세금을 또 받으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적격증빙 잘 관리하셨고 하면 그때는 기장을 아예 해보시는 게 실제로 부담하는 세금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게 궁금하시면 저희 쪽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제일 나은 솔루션을 답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이제 DU형에 해당되는 분들일 텐데 추계로 혹시 신고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추계로 임대사업자가 신고를 했을 때 꼭 유리하진 않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5천만 원 수익인데 임대사업자는 비용으로 인정,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 게 바운드리가 네, 넓지 없죠, 않아서 네. 인건비 정도인데 사람은 고용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이 직접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면은 필요경비로 인정될 게 없고 그 다음에 지급이자가 2천만 원 기타 경비용이 2천만 원이면 이거는 비용 인정하는 비율에 들어가기 때문에 별도로 따로 우리가 비용으로 별도로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전체 수익금액에서 그거에 우리 기준경비를 곱해가지고 계산한 거 빼보면 4,120만 원이 소득금액이 되는 거죠. 네. 물론 상한은 뭐 이거 거의 걸리지 않으니까 이것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때 이제 어떤 게 있는 거냐면 이자 같은 게 비용으로 별도로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실제로 소득금액이 너무 커지는 네,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직접 여러분이 장부를 기록하시면 간편장부로 기록하실 수도 있는데 뭐 기록을 잘 안 해주셨으면 저희가 이제 그 장부 기록을 대행해서 정확하게 이자 비용이나 기타 비용들을 우리 적격증빙에 해당되는 거를 저희가 기록해서 모아보면 이때는 소득금액이 2,5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을 별도로 고용하지 않으셨고 차입금이 많아서 이자 비용이 나가고 있었다 이런 분들이라면 추계보다는 장부를 이용해서 신고하시는 게 금액이 적습니다. 세금이.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지금 추계를 하셨는데 비용 많이 나가는 세금 많이 내는 거 생각 못 하시고 계속 추계를 하고 계셨다면은 저희 쪽에 연락을 주시면 좀 더 유리한 방법으로 여러분이 세금을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식부기로 하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D형은 간편장부 대상자지만 이렇게 복식부기를 해서 세금 신고를 하시면 또 그 세금도 줄어까지 세액도 줄여주죠. 그러니까 세액 공제를 해줘요. 세금이 1,000만 원이면 200만 원 또 줄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업종마다 약간 다른데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추계보다는 장부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신고하는 게 세금 부담이 작아진다. 이렇게 이해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명확하지 않으시면 저희 쪽에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